다시 해야 되나요? 아, 이번 라인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딱 제 공 있는 데만 예. 갈색이네요. 야, 여러분 제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와, 일단 심리적으로 예. 조금 와. 다시 해야 되나요? 아, 다시는 하는데요. 요거 그냥 알려주세요. 아, 알려드릴게요. 요 실수를 하지 않는 법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딱 이미 아까 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만 갈색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면 애초에 라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샌드웨지로 치려고 했다는 거에서 1차적인 실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땐 공간도 많잖아요, 아직. 그럴 땐 7번 아이언이나 6번 아이언으로 굴려보는 것도 좋은 옵션이죠. 훨씬 더 안전하고요. 이렇게 라이가 좋았다면 저는 굳이 굴리라고 말은 안 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라이가 좋지 않을 땐 7번으로 굴리는 게 훨씬 더 좋은 옵션입니다. 뒷땅도 안 치고 탑핑도 안 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면 일단 가까이 서야 돼요. 가까이 서서 이 힐 부분을 꼭 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토어로 쓱쓱 마치 퍼팅을 하듯이. 하지만 그립은 그냥 실제 골프 그립, 풀스윙을 할 때 그립으로 잡아 주시고, 살짝 왼쪽 그립은 약 위크 그립이 되는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대략 30% 날라가서 70% 굴러가는 상상을 해 주셔야 돼요. 투. 자, 그리고 필수 조건이 꼭 라이도 읽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거의 스트레이트성인데 휘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휠 것 같거든요. 볼을 우측에 두고 힐을 들고 토어로만 퍼팅 액션으로 친다는 기분으로. 오, 나이스. 이렇게 해주는 거죠. 방금 아까 솔키님이 친 뒷땅이나 탑핑이 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라이에서는 오히려 클럽 선택을 다르게 지금 7번으로 그렇죠. 잡고 슥. 그렇죠. 퍼팅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그냥 편하게 쳐보세요. 자, 그린 초입에 그냥 떨어뜨려 주기만 하면 알아서 굴러갑니다. 그렇죠. 이야, 훨씬 쉽죠. 이거 이렇게 쳐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걸 7번으로. 그렇죠. 다음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이런 치핑을 첫 번째 옵션으로 생각해서 한번 쳐보세요. 스코어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이거 딱 오늘 뭐 이런 클럽 선택만 했다면 예. 완전히 다른 라운딩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떤 상황 속에서 한 가지 옵션보다 여러 옵션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그쵸. 유리해집니다. 그쵸.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선택을 할 때 더 스코어는 좋아지는 거죠. 그게 바로 골프 실력이네요. 그렇죠. 보면. 맞습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그 기술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을 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스코어도 올라가고. 예.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또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